이런 미국의 노스 웨스턴 유니버시티에서 어떤 심리학을 가리키고 있는 빅토리아 매디백이라는 이런 교수님이 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 현대인들의 마음의 상태가 어떤지 이것을 글을 통해서 또한 타임즈를 통해서 우리 많은 사람들의 어떤 심리 상태를 이렇게 알려주는 분입니다. 근데 여러분 올림픽에서요 이제 우리 수상하는 분들이 있지요. 예, 금메달을 따는 분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은메달을 따는 분들이 있고 동메달을 따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 많은 메달리스트, 특별히 은메달을 따는 사람들과 동메달을 따는 사람들이 그들의 심리 상태가 어떤지, 어떤 분들이 더 만족을 느끼는지에 대해서 흥미로운 연구를 하게 됐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인터뷰를 하게 되고요. 심리적인 그런 검사를 하게 됐습니다. 자, 여러분 생각하시기에는요. 여러분 그 은메달을 따신 분들이랑 동메달을 따신 분들이랑 누가 더 심리적인 만족도가 더 높다고 생각하십니까? 누굴까요? 네, 안 들리는데 뭐라고 말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흥미로운 것은 뭐냐면은 은메달을 딴 분보다 동메달을 딴 분들이 마음이 더 기쁘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은요, 여러분 동메달을 딴 분들은요 깜빡하면은 어떻게 보면은 메달을 딸 수 없었는데 그래도 동메달을 땄으니까 기쁘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은메달을 딴 분들은요, 아유 내가 원래는 금메달을 딸 수 있었는데 뭔가 실수를 했어, 뭔가 잘못을 했어, 이런 마음 때문에 은메달을 딴 분들은 오히려 심리적으로 마음의 좀 만족도가 좀 적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경우 결과는 뭐냐, 어떤 사람들이 어떠한 때 만족을 느끼느냐, 그것은 객관적인 조건이나 환경에 따라서 되는 것이 아니라 그 환경에 반응하는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만족도가 결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라 애슐리 박사가 쓴 한국어로 사람은 왜 만족을 모르는가 라는 이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책에 보면은요 우리 사람들이 왜 불만족을 하는가에 대해서 네 가지 그 원인을 진단합니다. 여러분 한번 쓸 수 있으면 한번 써보세요. 자, 네 가지 우리가 만족하지 못하는 이유, 첫 번째는 뭐냐, 비교 컴플렉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귀한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마다 하나님께서 큰 복을 주시고 앞으로도 큰 복을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 나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있는데 자꾸 옆에 있는 친구를 보고 또한 우리 집도 좋은데 자꾸 옆에 있는 집의 평수를 보고 하나님께서 차를 주신 것도 좋은데 옆에 있는 사람의 차를 보고 자꾸 또 옆에 교회와 비교를 하고 이러면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왠지 마음 가운데 왠지 좀 불만족스러운 그런 마음이 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 자포자기라는 거예요. 자포자기. 여러분 쉽게 포기하는 분들 있죠. 쉽게 포기하는 분들은 아무래도 성취하는 일들이 좀 적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포기하다 보면은 만족도가 좀 적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뭐냐, 완벽주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완벽주의는 뭡니까? 무엇이든지 완벽하게 하는 거예요. 제가 생각하기에는요 우리 수원 순복음교회는 완벽하게 정말 하나님 나라에서 헌신하고 주 앞에 완벽하게 나가는 귀한 분들이 바로 우리 귀한 수원 순복음교회 성도님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완벽하게 이렇게 하다 보면요 또 이런 마음이 들어요. 조금만 잘못이 되면은요 왠지 잘한 부분도 있는데 잘못한 것에 너무 집중하다 보니까 본인 마음 가운데 기쁨이 없습니다. 뭔가 많은 것을 이뤘는데도 불구하고 기쁨이 없어요. 근데 이런 마음은 단순히 본인의 삶뿐만 아니라 내 자녀를 평가할 때도 그럽니다. 잘한 게 있는데 왜 이건 못했느냐, 또한 우리 손자 손녀를 볼 때도 잘한 게 있는데 왜 이건 못했어,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주위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면 조금 만족도를 떨어뜨리게 하는 그러한 것들이 바로 이 완벽주의 기질이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뭐냐, 희생양 컴플렉스라는 거예요. 항상 본인은 희생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내가 가정을 위해서 나 일평생을 희생했다, 내 자녀를 위해서 희생했는데 나에게 지금 주어진 게 뭐냐, 나의 손자 손녀를 위해서 내가 지금 희생을 하고 있는데 나에게 주어진 것이 무엇이냐,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되면은요 마음 가운데 왠지 만족도가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수원 순복음교회, 정말 제가 사랑하는 교회, 우리 귀한 분들이 모인 교회, 하나님 나라에서 위대하게 쓰임받을 우리 수원 순복음교회 성도님들은요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만족도를 만약에 1부터 10까지를 이렇게 기록한다면 여러분의 만족도는 뭡니까? 네. 뭐예요? 또 안 들리죠? 마스크를 갑자기 쓰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근데 여러분 분명히 여러분의 만족도가 높겠지요. 그렇지만 특별히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는요 왠지 가정 가운데 어려운 일이 찾아온 분도 있습니다. 왠지 친구 간에 어려움이 찾아온 분이 있습니다. 왠지 진로에서 어려운 분이 있습니다. 때로는 부모님과의 관계에서,
교회 지체와의 관계에서, 일터에서, 때로는 어려운 마음으로, 어떻게 보면 어제 저녁에 잠을 잘 못 이루는 가운데 이 자리에 온 성도님들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알랑이라는 사람은요 다음과 같은 말을 남겼습니다. 성공해서 만족하는 것이 아니다. 만족하고 있기 때문에 성공하는 것이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 시작. 성공해서 만족하는 것이 아니다. 만족하고 있기 때문에 성공하는 것이다.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원하기는요 우리 수원 순복음교회의 우리 귀한 성도님들, 또한 우리 다음 세대까지 전부 다 포함해서 주 안에서 모두가 만족하고 행복을 누리는 그러한 성도들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만족이 중요한데, 여러분 전도서 6장 3절에서는요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비록 100명의 자녀를 낳고 또 장수하여 사는 날이 많을지라도 그의 영혼은 그러한 행복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또 그가 안장되지 못하면 나는 이르기를 낙태된 자가 그보다 낫다 하나니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쓰여질 때는요 어떻게 보면 세상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은 누구냐, 그것은 바로 자녀를 많이 낳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래 사는 것이 어떻게 보면 그 당시를 보면은 가장 성공한 사람이에요. 근데 자녀를 많이 낳고 어떻게 보면 그 당시의 관점으로 내가 성공했다 할지라도 마음의 기쁨이 없고 안정되지 않으면, 좀 극단적인 표현을 쓰고 있죠, 낙태된 자가 그보다 낫다. 어떻게 보면 인생의 존재 자체가 흔들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마찬가지로요 우리가 열심을 다해서 사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이 자리에 모인 우리 귀한 우리 수원 순복음교회 성도님들이 마음 가운데 안장을 누리고 참된 평화를 누리는 것, 이것은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러한 마음에 안정을 누리고 참된 만족을 누리고 있는 분을 발견하게 됩니다. 누구예요? 안 들리면 누굽니까? 사도 바울이죠. 사도 바울입니다. 근데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지금 어두운 감옥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앞으로의 미래가 어떻게 진행될지 정말 모르는 그런 위기의 순간 가운데 있어요.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으면은 사도 바울은 우울하거나 의기소침하거나 불만으로 가득 차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암담한 상황 가운데서도 참된 만족을 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저는 오늘 특별히 우리 귀한 성도님들과 함께 오늘 말씀을 나누기 원하는데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였습니까? 뭐예요? 참. 뭐예요? 참만 비지요. 예, 요즘 현대 스타일로 한번 해봤습니다. 뭐라고요? 참만 비. 예, 줄인 겁니다. 풀면 뭐예요? 참된 만족의 비결입니다. 자, 이 자리에 나온 우리 귀한 성도님들, 어떻게 하면 참된 만족을 누릴 수 있을까요? 여러분, 제가 원하기는요 이 시간 말씀이 전해지는 동안 성령 하나님께서 각 심령을 붙드시고 터치하시고 이끄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참된 만족이 회복되는 시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다음 첫 번째, 우리가 참된 만족을 누리기 위한 첫 번째 비결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 참된 만족을 적극적으로 찾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 시작. 참된 만족을 적극적으로 찾습니다. 여러분, 수원의 최고의 영성이 있는 우리 귀한 교회 목소리가 이뿐이 안 돼요? 세 배 더 크게, 몇 배 더 크게요? 자, 다시 한번 해볼까? 시작. 참된 만족을 적극적으로 찾습니다. 아멘. 여러분, 디 애틀란틱이라는 이런 잡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잡지는요 지난 100년 동안 과거에는 사치품으로 알았던 것들이 생필품으로 오는 것을 이렇게 조사를 한 이런 기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1900년도만 해도요 오직 10%만이 전기와 전화를 사용했다고 해요. 그 다음에 1915년도만 해도 오직 10%만이 자동차를 소유했고요, 1930년도만 해도 오직 10%만이 냉장고와 세탁기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 앞에 카메라 앞에 있는 분들 세탁기 있으세요? 대단한 분 겁니다. 냉장고 있으세요? 대단한 거예요. 그런데 1945년도만 해도 10% 미만의 가정이 드라이어와 에어컨이 있고요, 1975년도에는 10% 미만이 전자레인지를 가지고 있고요, 1990년도에는 10% 미만이 핸드폰과 인터넷 접속이 됐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은요 90% 이상의 가정에서 전기와 전화가 연결되고요, 자동차, 냉장고, 세탁기, 드라이어, 에어컨, 전자레인지, 핸드폰 같은
필수품을 누리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현대인들의 마음의 만족도를 과거와 비교해보니까 예전보다도 그 만족도가 점점 더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건 왜 그러느냐? 더 많은 것을 소유했지만 오히려 만족도가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존 레비아 박사님은요, 이것을 어프렌자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어프렌자는 뭐냐? 부자병이라는 거예요. 뭔가를 더 가지고 뭔가를 더 움켜쥐지만은 오히려 마음 가운데는 더 평안이 없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제가 그 이유를 하나의 스토리로 한번 여러분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지금은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웃을 준비를 하시고 들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한다고요? 웃을 준비를 하고 들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잘 아는 얄미운 여자 시리즈입니다. 자, 얄미운 여자, 이런 분들이 있으면 얄밉다는 거예요. 10대의 얄미운 여자는 뭡니까? 얼굴이 예쁜데 공부도 잘하는 여자. 예, 몇몇 분들이 나다 막 이런 분 같아요. 예. 여러분 20대의 얄미운 여자는 뭐예요? 똑같이 성형 수술했는데 티가 안 나는 여자. 옆에 쳐다보지 마세요. 여러분 30대의 얄미운 여자는 뭡니까? 실컷 놀고도 시집은 잘 가는 여자. 몇몇 막 생각나죠? 여러분 40대의 얄미운 여성분은 누굽니까? 엄마로서 이것저것 쏘다녀도 자녀들이 공부만 잘하는 여자. 아유, 얄밉고 부러워요. 여러분 50대의 얄미운 여자, 용서가 안 됩니다. 실컷 먹었는데 배가 안 나오고 옷 사이즈 입는 여자. 여러분 옆에 있는 분 살짝 보세요. 우리 성가대는 참 옷을 잘 입었습니다 오늘. 여러분 뭡니까? 뭐예요? 좀 옆에 있는 분들 보면은 왠지 얄밉고 왠지 누가 잘 되면은 마음 가운데 좀 이렇게 그 만족감이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극한 상황 가운데서도 지금 사도 바울은요, 어떻게 보면 참된 만족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우리 인간과 똑같이, 저희와 똑같이 배고플 땐 배고프고요, 또한 힘들 땐 힘들고요, 그런 순간을 살게 되었습니다. 또한 주의 종으로 부르심을 받고 나서도 여러분 참 쉬운 삶이 아니었어요. 주의 일을 하면서 39번이나 맞는 매를 5번이나 맞았고요, 3번이나 군중들에게 둘러싸여서 밟힘을 당했고요, 또한 배가 난파되어서 바닷물 속에서 공포의 순간을 보내기도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감옥에서요, 생필품도 넉넉하지 않고 미래의 순간이 어떻게 될지 그런 것들을 어려운 그런 마음 가운데 있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1절에서 바울은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아멘. 여기서 보면 자족한다라는 말이 있는데요, 자족한다, 이것은 영어로는 self-sufficient라고 말합니다. 이건 뭐냐면은 만족한다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현실에 안주한다가 아니라 원어적으로 보면은 만족을 적극적으로 찾는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적극적으로 만족하는 것을 찾는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제가 이번에 이제 우리 기한 수원 순봄교회 오니까요, 올 때마다 참 변화가 있는데 얼마나 예배당이 아름다운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위대한 일을 우리 수원 순봄교회 통해서 이루셨습니다. 아멘. 앞으로도 더 큰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아멘. 근데 여러분, 아름다운 이 교회 오니까 또 여러분 여기 있으니까 얼마나 시원한지 몰라요. 여러분 시원한가요? 시원해요. 너무 시원해요. 왜? 시원한데 여러분 만약에 우리 예배당이 만약에 온도가 이렇게 쭉 올라가면 온도계 같은 게 어떻게 합니까? 온도가 올라가면 온도계가 올라가겠죠. 그 다음에 온도가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온도가 떨어져요. 근데 여러분, 온도 조절기가 있습니다. 온도 조절기가 있어요. 만약에 우리 이 예배당이 너무 덥다 이렇게 하면은요, 여러분 뭡니까? 에어컨을 온도를 낮추면은 여기 어떻게 됩니까? 시원하게 낮아지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께서 겨울에 예배를 드리러 왔는데 조금 만약에 추워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히터 온도를 올리면은 어떻게 합니까? 온도가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은 단순히 온도계와 같이 좋은 일 생기면 좋고 조금만 어려운 일 생기면 의기소침한 것이 아니라 온도 조절계와 같이 어떤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 안에서 참된 만족을 구하는, 환경을 변화시키는 그러한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여러분 10절 상반절에서는요, 바울은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요, 크게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크게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보면은 성경을 보면은요 신약 성경 딱 한 번만 나오는 단어입니다. 그 단어 이름이 뭐냐? 느가로예요. 자, 우리 수준 있는 분들이니까 한번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 시작. 느가로. 다시 느가로. 네, 느가로. 느가로는 뭐냐? 영어로는 greatly, 매우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기쁜데 그냥 기쁜 게 아니라 매우 기쁘다는 거예요. 아우 좋아. 너무 좋아. 막 이러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감옥에 있는데 뭐라고 합니까? 너무 좋아. 아우 너무 기뻐. 막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이 일이 가능할까요? 그것은 뭐냐? 사도 바울은 자신의 모든 어려운 순간 가운데서도 자신이 주님과 함께 있단, 예수님과 함께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어떠한 순간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으로 인하여 기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인하여 기쁘고 예수님께서 또 위로하시고 예수님 안에서 참된 만족을 구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 히브리서 12장 2절의 말씀과 같이 다음같이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의 주요 또한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요. 때로 우리 가정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때로 우리 직장 가운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때로 우리 마음 가운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환경을 바라보면서 의기소침하거나 여러분 어려운 마음 모르는 것이 아니라 고개를 들어서 우리가 바라봐야 할 대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누구예요? 그분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우리 마음의 근심과 걱정과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는요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다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누가 하신 겁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아멘. 근데 여러분 저는 이 말씀에서 이 단어가 제일 은혜가 돼요. 다 내게로 오라. 높은 자만 오는 것도 아니고 많이 배운 자만 오는 것도 아니라 아파트 큰 아파트만 오는 것이 아니라 내 상황이 어떠한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내 나이가 어떤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어떠한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께 다 나오면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쉬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삶 가운데 버겨움을 만나고 인생의 풍랑을 만나고 내 주위에 아무도 없다 할지라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본 말미암아 참된 기쁨과 평강을 누리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요, 우리가 참된 만족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참된 적응력을 배웁니다. 우리가 잠 따라해볼까요? 시작. 참된 적응력을 배웁니다. 여러분 동물학자들이 이렇게 연구를 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벌과 이 파리를 이렇게 연구하는 이 학자들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어떤 연구를 했냐면은요, 여기 이쪽에 태양이 있고 이쪽에는 벌 네 마리가 있는데 벌을 이렇게 호리병이죠, 호리병에 따다 해서 이쪽은 뚫려 있습니다. 요 병 안에다가 벌 네 마리를 넣고요, 요쪽에다가는요 태양이 이쪽에 있습니다. 또 뒤가 뚫려 있는데 파리 네 마리를 딱 넣었고 이 벌 네 마리와 파리 네 마리가 어떻게 행동하는가를 이렇게 보게 됐어요. 궁금하죠? 근데 여러분 보니까 이런 벌 하면 어떤 생각이 나요? 벌 무섭지 않나요? 막 벌 말벌 생각해보세요. 막 오면은 막 난리가 나잖아요. 막 얼마 빨라요? 막 날라오는데 막 도망가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이런 벌이 생각보다도 IQ가 좀 높다고 하네요. 이 파리보다는 높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벌의 입장에서 뭐냐면은 항상 어떻게 하냐면 자신의 경험상 항상 빚 있는 대로 가면은 본인이 나갈 수 있다라는 경험이 있고 생각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쪽에 호리병이 있죠? 빚이 있으면은 이 벌들이 어떻게 합니까? 얼마나 또 세게 날아가요. 저쪽에 빛이 있구나 하면서 죽었어요. 그런데 파리는 뭐냐면요, 항상 나는 약해, 나는 부족해 이런 마음이 있어요. 빛을 향해서 나가는데 띵 여기가 아닌가벼 하면서 뒤로 해서 다 나갔대요. 이런 뭐냐? 이런 이 벌은 뭐를 의지합니까? 자신의 두뇌를 의지합니다. 자신의 경험을 의지하니까 뭐 이게 별로 타협이 없어요.
근데 오히려 8위는 뭡니까? 나는 부족해 이러니까 좀 적응하려는 이런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환경에 적응하는 일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12절에서 적응의 중요성을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름고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라는 것을 원어적으로 보면은 과거에 여러분 대장장이 압니까? 대장장이? 대장장이가 뭐 연장 만들고 이런 거잖아요. 연장장이 이분이 평생을 어떻게 낫을 어떻게 만드는지 호미를 어떻게 만드는지 이것을 계속 한 다음에 본인이 이제 나중에 은퇴할 때가 되면은 후계자를 딱 정해갖고 그 비법을 마지막에 딱 전수해 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는 것은 뭐냐면 완전 메스터, 모든 것을 잘하는 그분이 그 비결을 딱 그 사람한테만 딱 알려줬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은 굉장히 어려움 가운데 있는데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그것을 잘 적응할 수 있는 그 일체의 비결을 배웠어요. 그러면 가르쳐주신 분이 누굽니까?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쳐주신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왜 이렇게 잘할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맨 처음에 어디 계셨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천국에서 정말 너무나도 아름다운 곳에 계셨어요. 그런데 이 땅에서 여러분과 저의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땅에서 문화를 이렇게 적응했는데 여러분 천국에 있다가 이 땅에 오니까 얼마나 문화적인 게 쇼크가 있어요. 여러분 가끔 우리가 동남아나 여행을 가도 그렇고 어딜 가도 그렇고 좋긴 하지만 또 문화적인 거나 물갈이나 여러 가지 뭐 힘든 게 있잖아요. 이민 생활하면 더 힘듭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그 천국에서 이 땅에서 적응하는 것을 배웠기 때문에 그것을 그 비결을 또한 사도 바울에게 알려줬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그것을 잘했을까요? 여러분 빌립보서 2장 6절 8절에서는요 우리 예수님의 삶을 다음과 같이 보여줍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요 하늘의 보좌와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종의 모습으로 왔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신 이유는 뭡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때로는 어렵고 힘들고 버겁고 때는 여러 가지 힘든 일이 있지만 그것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다음과 같은 기도를 하지요.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주님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우리 예수님의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있었느냐? 항상 내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 내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다라는 일이 있기 때문에 때로는 환경이 어렵고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또한 그 안에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비결을 배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나온 우리 귀한 성도님들, 우리 삶 가운데서도 항상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귀한 은혜의 교회, 수원 순복음교회, 우리 이 교회를 통하여 우리 수원뿐만 아니라 우리 정말 경기도뿐만 아니라 우리 남한과 북한과 전 세계에 순수한 하나님의 살아있는 복음을 선포할 위대한 교회인 것입니다. 아멘. 근데 우리 귀한 성도님의 삶 가운데서도요 항상 좋은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때로는 건강의 어려움을 만납니다. 때로는 자녀의 삶 가운데 어려움을 만나요. 때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내가 원치 않는 일들을 만나면서 나의 삶 가운데 왜 이런 일이 있을까 의문이 드는 때가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성도님들 중에서도 마음이 내려앉고 힘든 마음 가운데 이 자리에 나온 성도님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때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적응력을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로마서 8장 28절에서는요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 시작!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때로 나의 삶 가운데 예기치 못할 일들이 있어요. 우리의 가정이 힘든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풀어야 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이 확인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그것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또한 무엇이에요?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 그분의 부르심이 무엇인지 그것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나의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생각 못하는 하늘의 복과 하늘의 선한 인도하심이 우리 수원 순복음교회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님의 이런 배움을 통하여 말미암아 참된 만족을 경험하신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우리가 참된 만족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느냐, 마지막으로 참된 힘으로 채웁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볼까? 시작. 참된 힘으로 채웁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어떤 생각이나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행동에 또는 우리 삶에 변화가 나타나게 됩니다. 얘는 미국에서 닉이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이렇게 운송업, 특히 냉동 열차에다가 물건을 이렇게 집어넣는 이런 일을 하게 됐어요. 근데 어느 날 여름인데 여름 오후에 금요일 정도 됐습니다. 근데 그날따라 이제 어떤 직원의 생일 파티가 있는데 이날따라 보통 우리 5시에 퇴근하는데 4시에 모든 직원들이 그 생일 파티 한다고 나가버린 거예요. 근데 닉한테는 전달이 안 됐는지 아니면 본인이 못 들었는지 본인은 모르고 그냥 4시에 그냥 평상시와 같이 냉동차에 열차에다가 이제 물건을 실로 딱 들어갔습니다. 근데 물건을 딱 싣고 나오려고 했는데 문이 덜커덩 하고 잠기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안에서 문을 빡 두들기는데 문이 안 열려요. 소리를 지르는데 밖에 아무도 없잖아요. 근데 이렇게가 10분이 지나고 20분이 지나고 30분이 지나니까 갑자기 두려운 생각이 들어옵니다. 어? 이거 냉동열차인데? 여기가 보통 마이너스 10도에서 마이너스 20도에 맞춰놓는데? 어? 이러다 나 죽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이런 생각을 하니까 갑자기 몸이 떨려요. 막 몸이 떨리는 겁니다. 그리고 갑자기 마음이 너무나 막 초조한 거예요. 안 되겠다, 안 되겠다, 나의 이런 상황을 지금 글로 남겨야 되겠다 하면서 펜을 하나 딱 보니까 있어갖고 옆에다가 마분지에다가 그냥 쓰는 거예요. 나는 춥다, 나는 죽는다, 이게 나의 마지막 글이다. 아니,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사람들이 암만 닉이 연락이 안 되었고 그 다음날 그 일터를 다 서치를 하다가 그 냉동차를 딱 열어봤더니 이 닉이 그만 몸 쭈그리고 죽은 채 발견된 거예요. 아니, 그래서 경찰들이 다 와서 조사를 했더니 근데 보니까 사실은 이 냉동열차가 고장난 냉동열차였어요. 그리고 코드가 다 뽑아져 있었어. 근데 이 닉은 어떤 생각을 했습니까? 춥다, 나는 죽는다, 이런 생각을 계속하니까 실제로 그 두려움 때문에 안 좋은 결과를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요, 내가 어떠한 생각을 하느냐, 어떠한 말을 하느냐, 또는 어떠한 말을 듣느냐에 따라 우리 삶에 영향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귀한 수원 순복음교회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들 뭐 TV도 보시죠. TV도 보시고 가끔 요즘은 유튜브도 많이 보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 어르신들도 유튜브 많이 보시는데 어떤 유튜브 제일 많이 보시나요? 건강 100세 뭐 이런 거 보시고 아마 많이 보실 거고요. 또 어떤 걸 많이 봐요? 우리 자매들은 먹방. 예, 먹방. 먹지는 못하지만 먹고 싶어 하면서 먹방. 현재 지금 반응이 없는 거 보니까 우리 귀한 성도님들은 수원 순복음 TV 뭐 이런 거 많이 이제 보실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것을 보느냐에 따라서 어떤 것을 듣느냐에 따라서 영향을 줍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의 가정에 귀한 사람들에게 자꾸 안 좋은 얘기를 하면은요 이상하게 안 좋게 돼요. 우리 자녀들한테 자꾸 넌 쪼다야, 네가 뭘 할 수 있어, 넌 바보야 막 이러면요 진짜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 말을 조심해야 돼요. 때로는 답답하지요. 그렇지만은 항상 축복의 말, 여러분 소망의 말, 그들을 하나 또한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수 있다라는 그런 기도의 말을 자꾸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아멘? 그럼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뭘 새겨야 됩니까? 여러분, 특별히 사도 바울은 어두운 순간에 13절에서 다음과 같은 고백을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지금도 운행하는 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 수원 순복음교회가 1974년도 11월 달에 여러분 설립이 돼서 우리 원로 목사님 통해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 안에 얼마나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힘든 일이 있었습니까? 한국전쟁 끝나고 다 폐허가 된 이 나라 가운데서 얼마나 힘든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함께 하시고 사랑하는 주의 종들의 헌신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위대한 일들을 이루십니다. 아멘. 근데 여러분 이것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께서 우리 수원 순복음교회를 통하여 이루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보면 성경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라는 이 능력을 주신다는 것을 원어적으로 보면요, 무엇을 공간에 불어넣는다, 불어넣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때로는 공허함이 있어요. 힘듦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생명력의 역사를 능력을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후 불어넣을 수 있고요, 여러분의 일터 가운데 후 불어넣을 수 있고요, 여러분의 자녀 가운데 후 불어넣을 수 있고요, 우리 수원 순복음교회 가운데 후 불어넣으면 능력의 역사가 온전히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9장 23절에서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또한 여러분 이사야서 선지자를 통해서요, 또한 40장 29절 말씀 31절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우리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라.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라.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라. 여러분 인생 가운데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기력이 빠진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주님을 앙망하며 주님께 나아가는 자들에게는 새 힘을 주시고 그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제가 이제 미국에서 유학생활을 할 때입니다. 저는 사우스웨스턴 신학교에서 공부를 했는데요, 우리 이호암 담임 목사님과 함께 그때 같이 성경 공부도 하고 우리 함께 이렇게 공부도 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신학교 때는 아무래도 여러 부분에서 이제 부족하고 그러니까요, 제가 일을 한 4잡, 5잡, 5잡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학생으로 공부를 하고요, 어떤 주말에는 우리 교회에 가서 성도님들 섬기고요, 그 다음에 저녁에는 매일 저녁에는 밤 10시부터 새벽 2시까지 학교에서 레크레이션 센터 청소를 하면서 했겠어요. 그리고 학생 튜터링, 과외를 하기도 하고 또한 통역 요청이 있으면 제가 통역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바빠요. 그래서 아무래도 뭐 주의 사명이 있으니까 제가 이건 그냥 기쁨으로 그래도 감당을 했는데 제가 보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좀 잘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제 딸이 있는데 우리 수빈입니다. 수빈이가 한 3, 4살 정도 됐을 때 내가 오늘 오후는 우리 수빈이랑 좀 시간을 보내야 되겠다 해서 집에 왔어요. 그래서 우리 수빈이한테 너 어디 갈까 했더니 동물원을 좋아한대. 동물원, 우리 집에서 한 15분 정도 떨어진 곳에 동물원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 간다 그랬더니 우리 딸이 얼마나 기쁜지 벌써 막 문 앞에 막 나가서 막 있고요. 저날이 동물원 버거킹에서 제가 이제 그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 아 치킨이 아니라 뭡니까? 감자튀김을 이렇게 그날 사주는 건데 여러분 감자튀김은 제 딸이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저것을 제 입에 넣어줬다는 것은 뭡니까? 기분이 매우 좋다. 너무 좋다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기분이 너무 좋죠. 그런데 제가 이제 2층에서 학교 앞에 2층에 살았는데 문을 딱 열자마자 제 딸이 아파트 중앙 복도인 데까지 막 뛰어가는 거예요. 복도로 돼 있고 계단이 있는 그런 아파트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앞으로 딱 갔더니 제 딸을 이렇게 안으려고 했더니 안 된대. 그러면서 아빠 보러 말도 잘 안 되면서 밑에 이렇게 내려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한 계단, 두 계단 딱 내려갔더니 제 딸과 눈이 딱 마주쳤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제 딸 눈에서 레이저 광선이 쫙 나오더니 전속력으로 저를 향해서 막 뛰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저를 위해서 점프를 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딸이 날아오고 있어요. 막 날아오고 있는데 제가 만약에 계단이 있는데 이렇게 쑥 피하면 어떻게 됩니까? 딸은 그대로 밑에 떨어지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제가 어떻게 했습니까? 딸이 날아올 때 딸을 딱 해서 여러분 제 딸이 왜 몸을 거기서 던졌습니까? 아빠가 받아줄 것을 믿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주님과의 관계에서도 이런 겁니다. 그럼 제가 보니까 우리 수원 순복음교회는요 하나님께서 많은 복을 주셨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더 큰 복을 주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때론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이나 재력이나 관계나 그것을 한쪽 발에 두고 주님 앞에 나아가면은요 진짜 참된 평화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진짜 평화는 뭐냐? 그 발도 뛰어서 두 발을 뛰어서 주님께 몸을 던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갈 때 예수님만이 줄 수 있는 참된 만족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를 경험하신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잠깐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잠깐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